네, 2교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교시 때는 그냥 간단하게 OT 진행을 했고 민원 행정의 문제, 국민의 의사 표시에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활동이 민원 행정이었다. 그리고 간단한 특징이 뭐였어요? 뭔가 변동이 되고 다양성, 그리고 돈이 많이 들겠죠. 비용 지출, 재정 지출이 수반이 되고, 그리고 양적으로 계속 늘고 있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서 기술성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민원행정의 기능, 이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이 민원행정이었죠. 이 활동을 하면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자, 이것도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지만 편람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통제수단. 그러니까 민원행정에서 중요한 거는 행정 내부의 관리행동은 아니에요. 행정기관 내부에 뭔가 관리적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특정한 요구에 투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의 관리 기능은 아니다. 자,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부의 관리 기능은 아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민원행정제도를 통해서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해요?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할 수 있는 거죠. 제도적으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제도, 그 민원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행정통제수단으로서 민원행정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뭔가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시정해주세요라고 민원을 보통 제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행정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겠죠. 민원인이 불이익을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간편한 행정 구제수단, 뭔가 심판 소송을 간다기보다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활동을 해주면은 간편하게 구제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의 주민 참여적 기능이라고 세 번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국민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의견이라든지 의사를 표출을 하죠. 표출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이 행정에 주민 참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는 목차 위주로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제도적으로 공식화이기 때문에 통제를 하면서 민원인이 불이익을 시정 요구를 하면서 구제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국민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주민 참여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행정기관의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국민과 행정기관이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 활동을,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화를 통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요구하고 대응하고. 그래서 신뢰성 재고수단으로서도 이제 기능을 한다. 이 민원행정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국민의 요구를 대응하는 산출활동을 함으로써,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점은 그런 이 민원행정이 중요하겠죠. 중요하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차 위주로 그냥 이해를 하고, 지금 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토픽을 계속 암기를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보고 거의 못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원행정은 결과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가지냐.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편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민원행정은 곧 민주행정이 되는 거예요. 민주. 주인이,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 돼서 민주행정이 되는 것이고, 자, 민원행정이 결국에 왜 중요하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계속 요구를 하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점점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자, 세 번째 또 중요한 거, 국민의 결과적으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중요한 거, 왜 민주행정, 민원행정이 중요하냐? 국민을 위한 민주행정이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가 우리가 이제 배울 이제 민원에 관한, 민원행정의 중요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이제 밑줄을 그을 거예요. 오늘 만약 형광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살짝 이제 밑줄을 긋고 복습하실 때 이제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일단은 제가 목차랑 내용을, 위계를 구분해서 밑줄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목차 색깔을 하나 정하세요. 나 이제 목차는 이걸로 그어야겠다. 자, 1번 일단 재정 목적에다가 밑줄을 그어야겠죠. 로마자 1번에 끝에 재정 목적에다가 밑줄을 긋고,
자, 이제 내용에는 뭐 노란색이 좀 더 일반적이죠. 자주 봐야 되니까. 자, 내용의 밑줄을 그을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밑줄,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밑줄, 그리고 구줄 끝에 민원 행정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 밑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 밑줄. 자, 뭔가 다 그은 것 같지만 이건 어쩔 수 없죠. 법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법 과목은 문장을 구성하는 자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가 막 자유롭게 쓰는 자율성이 좀 떨어지고 최대한 법에 가깝게끔 쓰기는 해야 돼요. 특히 법목적은 좀 더 엄격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로마자 2번 볼게요.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목자에서. 자, 1번에 이제 개념 밑줄 그렇게 개념. 자, 첫 번째 줄에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 밑줄을 그을게요. 자, 그 밑에다가 뭐라고 필기해야 되겠어요? 민원이죠, 그게. 이게 민원. 자, 그리고 그 옆에 대응하는 활동 밑줄을 그어요. 대응하는 활동. 자, 그 밑에다가 행정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행정. 자, 그 다음에 2번. 특징에다가 밑줄을 긋고 그 옆에다가 목차라고 필기를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목차 중심으로 외워라. 왜냐면 그 내용은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쓰실 수 있겠죠. 우리가 목차만 외우면. 자, 첫 번째 반가로 1번 변동성과 다양성 밑줄.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재정지출을 수반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적 팽창성과 질적 복잡성 밑줄. 자, 4번 기술성과 전문성도 밑줄 그을게요. 자, 여기는 이제 목차를 외우시고 내용은 이해하신 대로 쓰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 자, 민원행정의 기능 밑줄을 긋고. 자, 첫 번째 줄에 내부 관리적 기능이 아니라 밑줄. 그러니까 민원행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우측에 국민의 특정한 요구 투입 밑줄. 그 밑에 에 대하여 산출을 생산하는 기능 밑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특정한 요구 투입이 의사표시에 대해서 산출, 대응하는 게 이 내용이죠. 민원행정. 자, 첫 번째 줄 1번 목차 밑줄 그을게요. 행정통제수단 밑줄. 자, 내용은 이제 밑줄을 그을게요. 민원행정제도 밑줄. 그 줄 끝에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 끝에 행정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공식화 밑줄 그을게요. 자, 2번 목차 행정구제수단 밑줄 긋고. 자, 두 번째 줄에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밑줄. 자, 그 밑에 줄에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수단 밑줄. 자, 3번 행정의 주민참여적 기능 밑줄 긋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표출하는 기능주 밑줄 그을게요. 자, 4번 신뢰성 재고수단 밑줄. 자, 첫 번째 줄에 국민과 정부 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 역할 밑줄. 그 줄 끝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간의 신뢰성 재고 밑줄. 자, 여기 밑줄을 왜 그어드리겠어요? 목차만 쓰면은 막상 뭔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키워드 밑줄 그어드린 거고요. 자, 로마자 4번에 이제 민원행정의 중요성 여기 옆에도 목차 이렇게 필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목차 위주로 공부를 하셔라 말씀을 드린 거고. 자, 1번에 민주행정 밑줄.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고 밑줄 긋고. 자, 5페이지에 3번 국민의 권익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이제 목차만 밑줄을 그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총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는 이제 어디다? 여기 토픽 1번부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픽 1번 우리가 이제 민원부터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을 주셨는데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시험이 지금 동차 1차, 2차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들을 건데 과연 이게 동차가 실제로 가능하냐, 얼마나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 시험은 동차 합격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다른 시험 제가 앞에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감명사 여러 가지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사 시험처럼 2차를 두 과목씩 100분,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 시험이 없어요. 한 과목에 뭐 한 시간을 준다든지 변호사 시험 같은 걸 뭐 하루에 본다든지, 자, 이렇게 한 과목에 드리는 시험 시간이 길수록 유예생, 3년차, 4년차, 다년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답안지를 많이 쓸 수 있겠죠. 동차생은 그만큼 답안 분량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 행정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100분 동안 두 과목을 10문제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아도 다 쓰면 떨어진다고 했죠. 왜냐면 그만큼 다른 문제를 백지로 낼 거기 때문에 결국에 분량 조절을 20점 분량으로 맞추면서 써 나가셔야 돼요. 그 말은 동차생이나 유예생이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쓸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어요. 동차생한테 유리하죠. 그 분량 때문에 유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험은 개정이 된 거에서 출제를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생분들 이제 좀 불리한 거는 내가 작년에 다 외웠는데 만약에 아쉽게 떨어졌는데 올해 공부하려고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다시 공부해야 되죠. 근데 동차생분들은 어차피 그때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헷갈릴 것도 없어요. 그냥 외운 대로 바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차생한테 솔직히 좀 유리한 제도긴 해요. 우리 행정사 시험이. 다만 당연히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물리적인 준비 시간이 짧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하시면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 한다고 해서 작년에 공부했다고 해서 오래 생각나지 않아요. 휘발성이 강하고 개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유예하시는 분들도 올해 당연히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 동차생도 그런 유리한 점 때문에 멘탈만 잡으시고 폭발적으로 시간을 투입하시면 합격하기 상대적으로 동차 합격하기에 수월한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가 쉽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합격하기 쉽다는 거지 공부하기 쉬운 거 절대 아니죠. 그래서 다른 과목 공부하시던 분들, 예를 들면 법무사라든지 행정사 시험 보고 사례 보고 이거 쉬운데? 논점 쉬운데? 우리는 법전이 없어요. 그것도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민원부터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1번 민원. 자, 민원의 정리, 그리고 2번에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제 나왔었냐? 2017년에 기출이 나왔습니다. 자, 이따가 뭐 제가 밑줄 그어드릴 때 다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는 기출된 것도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작년에 두 개나 기출됐던 거. 특히 한 문제는 네 번이나 기출을 냈어요. 다섯 번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험 출제위원들은 낼 만한 걸 낸다기보다는 하나는 그냥 모두가 못 쓸 거를 내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해요. 아무도 하나를 안 쓰면 굉장히 답안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못 쓴다.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민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기본상. 자, 여러분들이 서술형은 처음 써보실 거죠. 서술형. 서술형이라고 함은 주어가 있고 마지막에 서술형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특정 행위를 하는, 특정 행위 요구하는 것이라고 써도 여러분들 답안지는 뭐라고 써야 돼요? 것이다. 것을 말한다. 것을 뜻한다. 서술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답안 작성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 첫 번부터 볼게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누가 민원이니 어디에 행정기관에 대해서 무엇을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게 민원인 거예요. 민원이니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민원이에요. 그러면 이 민원에 대해서 관련한 논점이 뭐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민원인은 누구예요? 민원인에 해당하는 자, 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외워야겠죠. 두 번째, 그럼 행정기관의 종류는 뭐예요? 어디까지가 행정기관이에요? 자, 세 번째,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데 그러면 이 처분 등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민원의 종류가 뭘까요? 관련돼서 파생되는 논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문장을 외우고 추가적인 논점을 학습했을 때 나중에는 이 문장을 봤을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민원인은 줄줄줄줄줄, 행정기관 줄줄줄줄줄, 민원의 종류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싹 그려지는 수준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의 키워드 3개 보이시죠? 아,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제가 밑줄을 그어드릴 때도 중요 키워드가 뭐예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세 개가 딱딱딱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밑줄을 안 그어드리고 그냥 공부하세요 라고 하시면 답안지가 막 이제 내 마음대로 써지는 거죠. 뭐 누가 그냥 사람이 국민이 뭐에 대해서 근데 우리 법 과목은 자유도가 낮기 때문에 키워드를 촘촘하게 계속 이제 올려주는 연습을 해야 돼서 제가 밑줄을 하나하나 다 그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 민원의 종류부터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민원의 종류. 자 민원의 종류 민원 내용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한 거예요. 민원 내용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 이 민원의 종류는 그냥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돼요. 기본사항. 자, 왜냐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중에 법정 민원 중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래도 뭘 쓸 수 있어요? 법정 민원에 의 쓰실 수 있겠죠. 고충 민원과 관련된 어떤 논점이 나왔어요. 뭐 써야 돼요? 고충 민원에 의 쓸 수 있겠죠. 기타 민원에 대해서 처리 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뭐 써야 돼요? 기타 민원에 의 쓰고 처리 기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논점에 의의를 쓸 수 있는 토픽이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눠서 볼게요. 자, 우리 민원의 종류는 크게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위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크게 나눠지고 이 일반 민원 속에 뭐가 있어요?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일반 민원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하면은 이것만 쓰셔야 되는데 일반 민원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했는데 얘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위계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017년에 기출이 뭐예요? 일반 민원에 대해서 쓰세요라고 했어요. 분명히 고충 민원 쓰신 분들 당연히 있겠죠. 그냥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이 있고 일반 민원 안에 법정, 질의, 건의, 기타가 있다. 이렇게 먼저 나눠주실게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민원부터 외울게요. 법정 민원. 법정이죠. 법정. 나중에 되면은 법정인지 법률, 법규 막 헷갈려요. 법정입니다. 자, 법정은 법령, 훈령, 예규 등 법에서 정한 그러니까 법에서 어떤 요건을 정한 거예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자, 여기는 촘촘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1번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서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업무겠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두 번째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하거나 세 번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지 법정 민원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인가허가 같은 거는 뭐예요? 법에 정한 요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건축허가 해주세요라고 누가 우리한테 의뢰를 했어요. 뭐예요? 법정 민원인 거죠. 인가허가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해주는 거. 자, 두 번째 장부대장 등에 등록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의약품 특허 목록 같은 게 있어요. 의약품 특허 목록에 대해서 등재를 신청하는 법정 민원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뭐 인감증명서 같은 발급 있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 같은 확인 증명서이기 때문에 그 발급에 대해서 신청하는 민원. 예를 들면 1번, 2번, 3번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구나 정도지만 계속 보면은 법정 민원,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민원의 종류, 일반, 고충. 일반에 법정, 질의, 건의, 기타가 있다. 법정에 법에서 정한 1번, 2번, 3번이 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공부를.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질의 민원. 질의는 뭐예요?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 질의 민원. 우리 질의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질의를 할 건데 법령 제도 절차. 자, 이 밑줄을 왜 세 개가 들어가야 되냐? 다 이유가 있어요. 뒤에 가서 처리기간 배울 때 법령에 대한 질의 민원 처리기간과 제도 절차에 대한 처리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당연히 법령 제도 절차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 법령 제도 절차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애매하다.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질의 민원을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건의예요, 건의. 자, 우리가 어디에 건의한다는 거는 그냥 컴플레인,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건의는 더 잘 되기 위해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건의죠. 그래서 기역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개선을 요구하는 거, 그게 건의예요. 그냥 불평불만이 아니라 개선을 요구하는 게 건의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기타 민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타 민원도 여러분들께 잘 봐야 되는 게, 기타 민원은 법정 질의 건의 외가 아니죠. 법정 질의 건의 외가 아니라 법정 질의 건의 밑에 고충 민원 외, 그러니까 모든 민원을 제외하고예요. 제외하고. 일반 민원 안에 들어가 있지만 기타 민원은 법정 질의 건의 외가 아니라 법정 질의 건의 고충 이외에 완전 나머지 민원이 기타 민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예 정의가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나머지 이 다른 민원 나머지 외에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단순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상담 설명 요구. 여러분들이 구청, 시청 가서 단순하게 뭐 물어봤어요. 그게 뭐예요? 기타 민원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본 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원. 일상생활에 뭔가 앞에 뭐 불편사항이 있어요. 고충이 있어요. 그랬을 때 불편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 기타 민원인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는 아 이거는 법정 민원이구나, 질의구나, 건의구나, 기타구나 분류가 되실 거예요. 이제 슬슬. 자, 일반 민원이 네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충 민원 볼게요. 고충 민원. 자, 고충 민원이 좀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 고충 민원은 2020년에 기출이 됐습니다. 고충 민원에 대해서 정의, 처리, 절차, 기간 쫙 이제 기출이 나왔고 기출을 나중에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고충 민원이 좀 안 헤어집니다. 뭔가 고충하면은 되게 고민 뭐 이런 느낌인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란 거예요. 행정기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라거나 소극적인 처분, 그러니까 부작위 같은 거죠. 부작위 같은 소극적인 처분이라든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권위를 침해당하고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의 해결을 요구하는 게 민원. 자, 우리 민원은 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하는 게 민원인 거죠. 그러니까 법정 민원도 신청을 하는 민원인 거고 질의 민원도 해석을 요구하는 거고 건의도 개선을 요구하는 거고 기타 민원도 설명 해석을 요구하거나 불편 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다 민원이죠. 고충 민원도 이런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에 대해서 국민이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부담이 당했을 때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고충민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충민원은 어디서요? 국건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고충민원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충민원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안 외워져요. 막 여기가 막 엉켜요, 문장이. 그러니까 여기가 좀 외워지기가 어려운 게 제 고충민원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고 관련해서 어떤 논점이 튀어나와도 한 줄씩 의의로 싹 정리할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이거를 막 출제를 안 했다고 못 쓰면 안 되겠죠.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의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어디까지 외웠어요? 민원. 민원이니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데 그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그 민원의 종류가 일반 민원이 있고 고충 민원이 있고 일반 민원에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이 있다. 네 가지 외웠죠. 법정 민원은 뭐예요? 법령, 훈령, 예규 다 못 외우시면 그냥 법령 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는 등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외우기 어려우니까 앞에 한두 개를 외우고 뒤에 등을 붙이시면 돼요. 한두 개 외우고 등. 그래서 법령 등, 법령 훈령 예규 등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서 세 가지 할 거. 세 가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세 가지. 인가 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두 번째. 장부 대장 등의 등록 등재를 신청하거나 세 번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게 우리가 법정 민원인 거고 두 번째 질의 민원은 법령이나 제도나 절차 등 행정기관의 설명이라든지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 질의 민원 세 번째 건의는 행정 제도 및 운영에 뭐를 요구해요?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건의 민원이고 마지막 기타는 앞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법정 질의 건의 고충 민원 외에 고충 민원 외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단순한 행정 절차 등에 대해서 상담 설명을 아예 요구를 하거나 상담 설명해 주세요 요구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행정에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이제 기타 민원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 고충 민원은 뭐예요?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서 국민이 권리를 침해하고 불편 부담을 줬을 때 해결을 요구하는 게 이제 고충 민원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민원의 종류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민원의 종류.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민원인 의의를 공부를 해볼 건데, 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머릿속에 있을 때 교재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저랑 같이 보고 교재 밑줄 그으면서 아, 이 문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하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복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6페이지 볼게요. 민원, 민원의 종류 옆에다가 2017 기출이라고 쓰시면 돼요. 2017년에 기출이 됐었고. 자, 1번 민원. 자, 목차는 이제 내가 원하는 목차 색깔로 밑줄 그으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줄에 민원인이 밑줄, 행정기관에 대하여 밑줄,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밑줄. 자, 민원인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행정기관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밑줄을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건이. 자, 그 중에서 뭐를 먼저 할 거예요? 민원의 종류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 또는 민원 내용에 의한 종류 분류를 쓰시오 해도 이 내용 쭉 쓰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일반 민원 양가로 1번 일반 민원 목차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2번에 고충 민원의 목차 밑줄 칠게요. 고충 민원. 두 개 위계 질서가 왜 중요한지 말씀 이제 알겠죠? 일반 민원, 고충 민원이 목차가 같은 위계다. 그 다음에 반가로 1번에 법정민원, 반가로 2번 질의민원, 반가로 3번 건의민원, 반가로 4번 기타민원 쭉 밑줄을 그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법정민원부터 같이 정리해볼 거예요. 법정민원에 첫 번째 줄에 법령, 훈령, 예규 밑줄, 자, 등에서 정한 일정요건 밑줄을 긋고 첫 번째 줄에 법에다 동그라미, 중간에 정에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그러니까 법령 등에서 정하니까 법 동그라미, 정 동그라미에서 법정 민원인 거예요. 자, 양가로 1번부터 볼게요.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 일단 쭉 밑줄을 긋고 신청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장부, 대장 등 밑줄,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 밑줄 긋고, 자, 여기도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3번 끝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밑줄 쭉 긋고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할게요. 자, 여기서 원래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도 제가 표시한 건데 이렇게 구분을 안 하면 중간에 너무 구멍이 많은 거예요. 이제 딱 어떻게 법에서 정한 1번, 2번, 3번 쭉 이제 신청, 신청, 신청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법령 제도 절차 밑줄 긋고 그 줄 끝에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밑줄. 자, 3번에 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밑줄 그을게요. 자, 개선의 개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할게요. 자, 4번 이제 기타 민원이죠. 첫 번째 줄 중간에 외에다가 밑줄 긋고 첫 번째 줄에 단순한 행정 절차 밑줄 그 밑에 등에 대한 상담 설명을 요구 밑줄. 자, 두 번째, 일상생활에 발생하는 불편사항 밑줄, 그리고 그 줄 끝에 알리는 등 밑줄, 요구하는 민원 밑줄, 다 요구하는 민원이죠. 자, 마지막 양가로 2번 고충 민원은 그 옆에다가 2020 기출이라고 필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행정기관의 위법부당 밑줄, 그 다음에 소극적인 처분 밑줄, 불합리한 행정제도 밑줄, 그리고 거기서 끊고 이렇게 슬래시 표시 이렇게 할게요. 끊고 자, 국민의 권리를 침해 밑줄,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 밑줄,
그줄 끝에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밑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드디어 민원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민원의 종류. 자, 그러면 다시 생각했을 때 민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민원인. 그게 이제 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인. 자, 민원인이라 함은 뭘까? 민원인.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우리 2023년에. 2023년 기출됐습니다.